양띠, 말띠, 범띠, 원숭이띠. 귀인이 들어와요? 네, 귀인이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. 용왕방패 장군입니다. 선생님들한테 전보다 보면은 귀인 귀인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귀인이라면은? 귀인이라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또 부부도 좋은 인연으로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도 귀인이에요. 자, 그러면은 네. 어김없이 2021년도 네. 신축년입니다. 네. 이 귀인이 들어오는 띠랑 나이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 한번 호명 좀 해주세요. 양띠, 말띠, 범띠, 원숭이띠. 아, 귀인이 들어와요? 네, 귀인이 들어와요. 이제 신미생 31 양띠. 네.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. 좋은 짝꿍을 만나는 것도 귀인이에요. 네. 이제 부부를 어떻게 여자를 만나느냐, 어떻게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만큼 좋은 기인이 어디 있어요. 그죠? 부부의 연, 이런 부분에 기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이 신미생 양띠고요. 또 무어생 44 말띠. 말띠들은 이제 말망아지 같다 했죠. 쪼랑말도 있고 뭐 쌤말도 있고 막 끼다니는 말도 있듯이 소심한 말들도 많아요. 근데 44살 말띠들은 조금 소심한 말들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네 돈 대줄 테니까 네가 한번 오너가 돼봐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이 나타날 수 있는 띠. 그 다음에 갑인생 48 범띠. 범띠들은 고집이 좀 세요. 여자들은 이제 남자를 휘둘고 살라 해요. 그리고 또 남자의 지는 거를 싫어해요. 우연찮게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갈 수 있는 기인, 이제 뭐를 해보자라든지, 그리고 뭐를 투자를 한다라든지, 돈을 준다라든지,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무신생 원숭이띠, 54살 원숭이띠, 여는 조금 지는 걸 싫어해요. 지는 거를 싫어해요. 대신에 이제 싱글들은 이제 좋은 인연으로 그냥 도와줄 인연이 들어와요. 그것도 귀인인 거죠. 귀인인 거죠. 여자는 남자가 도와주는 인연, 남자는 또 여자가 도와주는 인연. 우리 이거 뭐 해봐라. 어? 내 돈 줄게.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게. 가자. 이런 것도 귀인이거든요.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띠들이에요. 아, 귀인이 들어오면서 악인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도 악인도 따라와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돼요? 그게 뭐냐면 귀인이다 하고 금전으로 줄게 이렇게 갖고 돈을 줬어요. 그죠?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휘두르락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돈 준다고 좋다고 덥석하지 말고 그걸 신중하게 이 문서화를 시키세요. 알겠죠? 네. 문서화를 시켜야 그 기인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걸로 가지 잘못하면 기인으로 도움 받자고 덤벼든 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기인이 들어오는 해다. 이래서 기인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또 해가 되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죠?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그런 부분은 선생님,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조금 의논하고 물어가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. 덥석 돈 준다고 덥석 무시지 말고 문서화 시켜라.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용왕방패 장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